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 차홍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실 때마다 저희가 이제 화학 관련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어제 또 관련주가 실적 발표했던 만큼 네.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롯데케미칼 실적 발표가 있었고 주가는 좀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롯데케미칼 실적 부분에 앞서서 최근에 이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은 흐름 어떠했는지 그리고 글로벌 화학 기업들의 시가총액 흐름과도 어떤 차이가 있을지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까 제목에서도 보면은 네. 적자를 탈출할 수 있을까 그런 건데 미국도 보면은 웨스트레이크 케미컬 기준으로 보면은 4분기 때 2023년 4분기 전분기 때 적자였어요. 적자다가 지금 이제 흑자로 돌변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적자에서 흑자로 탈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가가 큰 폭으로 반응을 해버려요. 왜냐니까 이게 보면은 그 2억 톤인데요. 2억 톤 기준으로 에틸렌 기준으로 2억 톤인데 한 개에 100만 톤짜리를 만들어요. 100만 톤짜리를 만드는데 투자비가 얼마 들었냐면 한 약 5조 원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는 이미 투자가 다 집행이 됐고 이제는 투자가 거의 적지 않다, 작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게 돌아서면은 계속 쭉 가버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장치들이기 때문에 큰 기계장치입니다. 한 개가 5조 원짜리고 매년 10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50조 원, 내년에 50조 원, 그 다음에 또 50조 원, 150조 원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을 때 화학 기업들은 가장 많은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때가 매수 적기입니다. 적기인데 미국은 돌아섰단 말입니다. 미국은 돌아서가지고 주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 보면은 제가 이제 미국 색깔은 푸른색으로 했어요. 미국 전통적인 색깔이니까. 그 다음에 한국 색깔은 이제 붉은색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은 어제 이제 롯데케미칼이 적자 폭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로 돌아가기 위한 임박한 순간까지 왔고, 그 다음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L 같은 경우는 흑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큰 폭으로 흑자로 돌아섰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LG화학도 적자에서 적자 폭을 줄이면서 그냥 임박하 있는 그런 수준인데 한번 보시면 알겠어요. 금호석유는 이제 원래 보면은 흑자에서 더 큰 흑자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다우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라이온델 바젤, 유럽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라이온델 바젤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세 번째가 보면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하고 한국의 롯데케미칼하고 참 이게 보면은 붉은색하고 밑에 있는 파란색하고 엎치락 뒤치락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같이 합작 공장도 있어요. 5조 원짜리 미국의 휴스턴에 합작을 해가지고 50% 50% 이렇게 나눠 가지는 그런 공장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휴스턴이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이제 루이지애나에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매출액도 똑같은데 하나는 적자에서 3분기 때 작년에 이제 웨스트 레이크도 적자했으면 흑자로 돌았으면서 주가 다 가버렸어요. 그냥 사상 최고치로 가버렸고, 한쪽은 아직도 이제 적자폭을 줄였는데도 아직은 우리는 이제 이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게 신뢰도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붉은색 격차가 났는데 이 격차가 큰 폭으로 났습니다. 거의 뭐 4,500% 정도 격차가 나 있거든요. 올라간 다음에 4,500%를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붉은색이 앞서 있었잖아요. 파란색을.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보면은. 그래서 이 기업의 구조는 유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을 이렇게 팔고 있고, 하나는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을 팔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을 팔고 있다. 이제 그런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우케미칼, 유럽의 라이온델 바젤은 뭐 주가가 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레이크는 그냥 사상 최고치로 가버리는 형태. 왜? 미국이 금리 인하 될 거잖아. 그리고 이 세계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은,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우리는 수혜를 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그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적인 그림인데 뭐냐면은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보면은 그러니까 S&P 500이 한 거의 2.7배 수준이래요. 매출액 대비 시가총 매출액이 100이라면 시가총액이 그 270 정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S&P 500 평균이. 그다음에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이 보면은 100이면 한 170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는 22조에서 2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두 배가 거의 두 배 임박하면 그럼 40조 원 된다는 소리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뭐냐면은 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영업 이익률이 제가 볼 때는 한 15%대까지 피크 타임 때는 25%까지 갑니다. 그런 신뢰도가 있을 때는 주가가 빨리 반영하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 자회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큰 폭으로 아시아의 화학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라 붙는데 나는 신뢰를 못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봐야 되고 경제를 2분기, 3분기 수익을 봐야 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중국도 아시아도 살아나가고 있고 공급도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이익이 마이너스 한 2%에서 영업이익률이 15%, 20%대까지 올라가겠다. 장치산업이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럼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따라붙는 기준점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다우 케미칼도 좋아하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쪽을 제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합작 공장을 함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웨스트레이크 그리고 국내 롯데케미칼 지난 20년 동안은 상당히 비슷한 주가 추이를 보였지만 지난 4년 동안은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뒤엔 어떤 이면이 있을지 계속해서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실적만 놓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고 적자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2023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뭐 기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페셜티 정밀화학 쪽에서는 이익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기초 쪽에서는 수익이 이제 오히려 적자 폭을 감소시키면서 올라갔고 특징적인 점은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더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내려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보시면 연간 순이익 같은 경우가 보면은 2020년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올라가는데 이게 공장이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원래 2017년 실적을 넘어가는 게 통례였어요. 그런데 가동 상태가 가동률이 좀 적게 올라가면서 이게 한 뭐 예를 들면 2조 5천억 정도 연간 단기 순이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은 상태에서 다시 코로나를 맞은 거죠. 맞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아시아가 잠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실적이 빠져가지고 적자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반전하는 그런 순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이게 그 마이너스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적자 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줄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특징적인 점이 롯데건설이 좋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면은 PF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 2조 3천억 정도 돈을 빌렸고 3년 만기로 그다음에 현금이 한 2조 정도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분양이라도 되면서 이제 이런 자회사들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롯데케미칼도 원래 영업이익도 적자폭을 줄였고 자회사도 좋아졌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됐는데 시장은 이제 흑자를 노렸던 거죠. 흑자가 되면 주가 큰 폭으로 반영했다는 게 미국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로 보았잖아요. 그러면 사상 최고의 주가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웨스트 레이크 케미칼 옛날에 추락 뒤추락 하면 그건 뭐 예를 들면 뭐 25조 원이야? 그러면 뭐 4조밖에 안 되는 회사야?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분기별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작년에 뚝 떨어졌어요. 근데 순이익을 보시면은 순이익이 적자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주가는 그냥 지금 보면은 그 2021년, 22년에 사상 최대의 이익보다도 더 많이 주가는 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미국하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팔고 미국에서 파는 거는 아, 우리는 실적이 나오는 걸 확신해.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 레이크는 먼저 가버렸고 그다음에 다우 케미칼은 뒤따르고 있고 라이온델 바젤은 유럽 베이스인데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분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행적으로 주가는 그냥 반응해버리는 형태. 유럽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계 기업 모두 우리 그 미국이나 유럽 모두 이게 미국 경제가 미국이 좋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2021년에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뚝 떨어졌다가 한 반토막 났다가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 금리는 오히려 기준금리와는 다르게 오히려 빠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면은 더 큰 수혜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국 뭐 예를 들면 뭐 다우케미칼이라든지 라이온들 바젤 회장 같은 경우 직접 IR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분기, 3분기 우리는 시장 경제를 화학 경기를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 하니까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미 웨스트 레이크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로 가버렸고 다우케미칼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국내 기업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좋은 실적과 함께 웨스트레이크 케미컬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상 최고가까지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고 우리 국내 주들은 해당 부분을 전혀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PBR 같은 경우도 지금 0.2배로 상당히 낮은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아요. 동방이 있어요. 동방이 뭐냐면은 이게 전기차 같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음극재를 싸는 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게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게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동방이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그 배터리용도 있지만은 이 AI용 가속기 AI용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동박도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고 테스트 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 엔비디아만 해도 지금 이제 시가총 뭐 매출액 같은 게 거의 한 80조 원 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동박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용 플러스 반도체용 동박인데 사상 최대 매출액을 냈다 이제 그런 것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첫 번째 외부 환경인데. 국내 화학 기업들은 뭐 LG 화학이라든지 뭐 그다음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에소일이라든지 그다음 대한유학 금호석이 모두 다 국내 경기의 한 40% 좌우되고 있고요. 60%는 다 수출합니다. 수출인데 물론 요즘에는 미국하고 유럽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도 아시아가 중요해요. 아시아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점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국보다는 이제 오히려 보면은 이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 인도까지 이렇게 아시아를 많이 이렇게 수출 지역이 다변화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좀 작업률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보면은 근데 아시아는 공급 물량이 별로 없어요. 중국만 많이 좀 지었을 뿐이지 자기들 작업률하고 전 세계 제조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 지었을 뿐이지 아시아는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아시아 경제가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코로나가 이제 다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 양해할 때 코로나 벗고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아시아는 그 정도로 백신하고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딱 화랑새로 돌아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기준금리 추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추이를 큰 포로 내려줬는데 그래서 5.4%를 했잖아요. GDP 성장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고 다우케미칼이나 라이온들 바젤도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느리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경제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회장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아시아 경제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미국 유럽보다는 아시아 경제가 큰 폭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이머징의 아시아 쪽 이머징의 경제가 돌아간다 이 포인트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네 개 기업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약간 범용성도 많아요. 한 100% 중에 60% 정도가 뭐냐면 경제가 좋아지면은 물건이 많이 팔리는 그런 화학 제품이고 경제가 나빠지면은 물건이 안 팔리는 제품인데 미국, 유럽은 상대적으로 좋았다. 근데 아시아는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적자 모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지금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최악의 시점 이럴 때 적자에서 흑자로 탈출할 때 이때가 네. 최고의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중국의 공급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라이온델 바젤하고 그 다우케미칼 회장이 의미 있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공급에 대한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다우케미칼은 다우하고 듀퐁하고 합병을 했다가 다시 분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우는 범용을 가고 듀퐁은 스페셜티를 가는 인적 분할을 했는데
다우케미칼 회장이 딱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유럽 공장을 체크해보니까 유럽이 이게 40년입니다. 이런 화학 공장들이 연령이 40년이라서 이게 노화된 조그만 공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게 스크랩, 폐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래서 미국이나 화학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유럽 공장이 폐쇄되면 아시아 쪽도 좋아져요. 그래서 보면은 유럽 쪽이 폐쇄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말을 했는데 중국도 적자 부근에 있거나 적자까지 들어간 기업들이 제법 나오고 있더라. 화학 기업들 중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간접적인 말인데 그러면은 증설을 이게 아시아 쪽을 보면서 증설을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탈중국에 대한 움직임이 있잖아요. 오히려 인도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으로 전진기지가 멕시코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한국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보면은 중국도 오히려 반도체 고부가 쪽으로 가야지 이런 중부가 쪽에 있는 화학이나 철강 공장을 짓겠는가를 의미적으로 함유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두 가지. 그래서 중국의 증설은 줄어들 겁니다.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수요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폐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변하는 순간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이다고 저는 네. 보이지거든요. 네, 그렇게 중국은 지속적으로 증설을 줄여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되려 수혜를 받을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흐름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신뢰인 것 같아요. 뭐 무슨 신뢰냐면은 이게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순간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15, 옛날 같으면 피크타임 같은 게 25%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이너스 2%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나는 중국이나 이머징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볼 때 그리고 흑자로 돌아왔을 것 같다? 그리고 물량을, 공급 물량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고요. 타이밍은. 근데 나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2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더 좀 더디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더디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미국이나 유럽이 돌아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격들 올라가는 추이를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분기에 흑자 전환에서 주가 큰 폭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도 적자폭을 많이 줄인 국내 화학주 2분기에는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되면서 주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